만들기 정석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너무 더운 날에 입기 좋은 원피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집에 있는 린넨 같은 원단들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이 원피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 원피스는 내추럴하면서 모던하면서 아주 이쁘기가 끝판왕이에요. 자, 이 여름에 이 옷 하나만 입으면 너무 편하게끔 자주 입을 수 있는 원피스예요. 제가 오늘 사용한 원피스는 수입 원단인데 얼마 없어요. 원단 바로 가서 구매하시면 여러분들 득템하시는 거예요. 자, 원단에 이렇게 보시면 린넨 원단이에요. 린넨 원단인데 터치감이 와우, 여태까지 린넨 원단보다 굉장히 좋을 거예요. 고급스러워요. 자, 이 안에 그리고 스티치가 요 라인 라인에다가 금실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자세히 원단을 보여드리면 금색으로 금색으로 이렇게 스티치가처럼 이렇게 쫙 들어가 있어서 원단이 린넨 원단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원단은 제가 처음 봐요. 선염이라서 원단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급스럽다. 린넨인데 이렇게 고급스러워? 아마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원단을 준비를 딱 해주시고, 자, 이렇게 그러면 디자인을 잠깐 볼게요. 디자인을 보는데 목은 네크로 라운드 레그로 됐어요. 라운드 레그로 하면서 뒷부분에 트임을 주면서 고리 단추를 하나 이렇게 채울 거예요. 이렇게 입고 벗기 편하게끔 하면서 어깨는 드롭을 시켜서 팔살을 좀 가리고 싶어요. 팔살이 있어서 민소매를 못 입어요. 그죠? 자, 팔살을 딱 가려줄 거예요. 어깨를 드롭되면서 팔살도 어느 정도 가려주면서 트임을 넣었어요. 옆에 앞기장하고 뒷기장하고 차이가 있어요. 앞기장하고 뒷기장하고 차이가 있는데 앞기장이 좀 짧게 하면서 뒷기장이 길어요. 그러면서 트임이 있다 보니까 뭐 흰색 바지 같은 경우, 검정 바지, 어떤 바지를 딱 입고 이 원피스만 걸치시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자, 이렇게 트임이 있고 이렇게 하늘하늘하게끔 된 거, 소매는 인바이어스를 칠 거고 안단을, 목둘레는 안단 처리를 했어요. 자, 트임에 이렇게 말아서 박아가지고 끝 처리를 깨끗하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디자인도 쉬우면서 원단은 예쁜, 그럼 지금부터 내추럴 트임 원피스 패턴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추럴 트임 원피스를 지금부터 패턴을 떠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죠? 기장을 놓는다. 자, 기장은 앞기장하고 뒷기장하고 10cm 정도가 뒷기장이 길어요. 자, 뒷기장은 117cm 정도를 놓을게요. 자, 뒷기장은 117, 46인치 정도가 될 거예요. 위에서부터 2.5cm를 딱 띄고 위에서부터 117을 딱 놓으세요. 자, 위에서부터 117을 놓으면 여기에서 종이가 좀 모자라요. 자, 종이가 모자라니까 10cm 정도 플러스 할게요. 4인치겠죠? 플러스 한호 플러스 할게요. 자, 뒷목을 딱 갖다가 뒷목쯤에 맞추신 다음에 카피. 자, 카피하신 다음, 자, 두 번째가 뭐죠? 품을 나간다. 자, 품은 넉넉하게 그 품을 5cm 정도 나갈 거야. 2인치 5cm 정도. 자, 2인치 5cm를 나간 다음에 똑바로 그려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잰 만큼 여기서부터 똑같이 재신 다음에 똑바로 그려줄게요. 자, 허리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나간 거에 진동을 놓을 건데 나간 거에 반을 놔라. 자, 5cm 나갔으니까 2.5cm, 1인치를 내려줄게요. 나간 거에 반이니까 1인치, 2.5cm를 내려줄게요. 자, 그 다음 어깨 볼게요. 어깨는 어깨가 좀 드럽 크길 거예요. 자, 자기 끝부분에서, 어깨 끝부분에서 1cm를 올린 다음에 어깨의 요 끝점과 쭉 직선을 연결. 자, 어깨 끝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를 나갈게요. 10cm, 4인치 10cm죠. 나간 다음에 여기는 2cm를 내릴게요. 2cm 내린 다음에 곡자로 곡자로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직각을 맞춰서 놓으시고 암홀자로 여기를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목은 답답하지 않게끔 옆에 1.2cm 정도, 반인치 정도 밑에도 1.2cm 반인치 정도 내리고 암홀자로
돌려줄게요. 자, 그런데 입기가 이렇게 되면 못 입어요. 그래서 트임을 하나 놓고 고리로 트임을 하나 놨어요. 자, 그래서 겉트임은 여기서부터 10cm 정도 내릴 거예요. 10cm 정도 내려서 여기까지 트임. 자, 위에는 고리 단추가 달릴 거고, 자, 목을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굴릴 거예요.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뒷팔이 끝났는데, 뒷팔에 냉단분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7cm. 여기서부터 7cm. 자, 여기서부터는 3cm를 내리고, 트임해서 3cm를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게 안단이에요. 7cm 나가고 트임에서 3cm, 여기는 트임.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앞판은 골씨고 뒷판은 골씨로 이렇게 들어가면 끝났어요. 바로 앞판 떠볼게요. 자, 앞판은 뒷판에다가 끝을 딱 맞춰주세요. 딱 위아래 다 맞추신 다음에 허리라인을 카피, 앞판 원형을 가지고 오셔서 다트가 없으면은 다트만큼 내려서 카피. 뒷부분이랑 평행하게끔 똑같이 라인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도 앞판 반인치 1.2cm 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뒤를 재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cm. 그럼 우리도 여기까지 12cm에다 표시. 12cm에다 표시. 뒷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볼게요. 10cm 정도. 여기도 10cm 정도 표시. 직각으로 그려주시고. 자, 옆선 똑같이 카피해주시면 돼요. 옆선 똑같이 카피해주시면 되고. 뒷판은 10cm를 여기서 종이가 모자라서 재단할 때 붙여줄 거예요. 자, 앞판은 여기 끝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허리 부분에 트임이 있어요. 트임이 있는데, 트임은 허리에서부터 5인치 13cm를 내릴 거예요. 5인치 13cm를 내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트임이 들어갈 거예요. 암홀도 끝부분에 뒷판이랑 비치는 데랑 놓고 카피. 자, 이렇게 놓으시고 앞에 목도 반인치 2분의 1 파줄게요. 자, 안단도 여기 앞판 안단도 7cm, 옆에가 7cm, 앞에도 7cm, 그 다음에 이렇게 안단도 앞에 안단이에요. 자, 이게 앞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패턴이 벌써 끝났어요. 자, 이렇게 내추럴 트임 원피스를 바로 이렇게 떠봤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패턴이 쉽죠? 뭐 큰 거 없죠? 기장만 길게 놓고, 그 다음에 어깨만 드롭시키고, 없어요. 너무 쉬운 패턴이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패턴이 됐으니까 재단을 할 건데, 재단도 이게 보여줄 게 크게 없어요. 앞판 재단, 골씨로 재단, 뒷판 골씨로 재단, 요척은 1.6년에서 1.7, 안단까지 치고, 바이어스감, 여기, 바이어스감까지 다 해도 1.6에서 1.7이면 돼요.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닌넨으로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하는 영상 잠깐 보시면서, 자, 이렇게 놓고 한 겹만 잘라주시는 거예요. 한 겹만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제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재단할 수가 있어요. 1.6년도 들어가고, 시접은 목둘레 1.2cm 정도, 옆에 진동 1.2cm, 밑단 4cm 정도 시접 주시면 되고, 옆에도 좀, 옆 시접은 한 2cm 정도 주세요. 왜? 꺾어 박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 박아서 오버를 안 치도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꺾어 박기 위해서 2cm 정도 옆에 시접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단까지 했으니까 이제 봉제를 할 건데, 봉제하기 전에 뭐죠? 첫 번째가? 그렇죠. 늘어나는 곳에 다대테이프나 심지를 붙여라. 이건 모든 옷의 공통이에요. 자, 여기에서 늘어나는 곳 어디?
자, 네크, 무조건 네크는 늘어나요. 그죠? 바이아스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어깨. 자, 이렇게 지금 영상이 보시는 것처럼 다대테이프와 심지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안단을 정리할 텐데 이쪽이 거치예요. 이쪽이 거치고 이쪽이 풀기가 있는 쪽이에요. 이쪽이. 자, 이쪽 뒤쪽은 풀기가 없어요. 자, 이쪽을 먼저 안단을 이렇게 반인치로 박아 주신 다음에 넘긴 다음에 심지를 붙여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를 박아 오신 거예요. 여기를 박아 오면 이렇게 뒤진 다음에 시접적으로 스티치를 한 번씩 때려 줄게요. 자, 이렇게 박으신 다음에 시접을 이쪽으로 넘기신 다음에 이렇게 스티치를 쭉 이렇게 때려 주시면 이렇게 그다음에 다려 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심지와 다대테이프까지 딱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미싱을 해볼 건데 미싱은 쉽죠? 그냥 쉬워요. 어깨 박을게요. 먼저 어깨 박을게요. 자, 양쪽 어깨 박고 양쪽 옆에 트임까지만 딱 박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안단을 박는데 뒷부분에 목 여기 부분 부분에 박아가지고 쫙 잘라주시는 거예요. 목 부분을 이렇게 박은 다음에 자른 다음에 고리를 하나 끼워서 박고 이렇게 뒷부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바이어스 바이어스로 한번 박고 넘긴 다음에 시다미싱 그러니까 시접을 한쪽 넘긴 다음에 스티치를 때린 다음에 이렇게 감싸주시면은 끝이에요. 자, 인바이어스 얘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리미로 이렇게 꺾어 놨던 데들을 한번 이렇게 스티치를 때려주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쁜 원피스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저 립바는 다음 주에 쉽고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